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150페이지, 어디 할 차례죠, 참? 제가 이걸 복습을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방법이 어디 할 차례냐고 물어봐서 쫙 나오면 복습을 하신 거고. 예, 어저께 수업을 해서 또 복습할 시간이 별로 없었죠? 뭐가 없어요? 어저께 오전에 수업 끝났는데. 공부 안할 핑계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공부 안 하는 핑계는. 그죠?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이다라고 하는 건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을 잠깐 보시면 알아요. 자, 법인이 설립 행위를 하고 설립 허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법인격을 갖는다. 즉, 법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설립행위 하기 전에도 그 설립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어요. 뭐 발기인대회라든지 이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기 위한 예비적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과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 집단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요 집단을 사단법인을 만드는 과정이었으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법인을 만드는 과정이었으면 권리 능력 없는 재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설립 등기를 해서 법인이 돼야 뭐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권리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설립 등기를 안한 겁니다, 아직. 설립 등기를 안 했으니까 법인격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법인격이 없다. 그렇죠? 법인격을 갖추게 되면 권리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법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법인이다.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 그다음에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재단.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비법인 또는 뭐, 법인격 없는 이런 말보다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권리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뭔가 없어 보이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이제 다할수 있어요. 뭐만 빼놓고 등기를 통해서 법인격을 가져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할수 있습니다. 권리 능력이 없대는데 있지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권리 능력만 없는 거야. 아주 좀 이상한 존재죠? 왜 권리 능력은 없는 거죠?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법인격이 없다. 비법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법인격은 없고 비법인이지만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다. 이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권리 능력이 없다. 하지만 다할수 있다. 그럼 이게 말이 잘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내는 겁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다. 읽으면서 없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면 틀려버린다고. 읽으면서 다 있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해야, 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그렇죠. 비법인 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인데, 얘네들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네들 재산 소유 형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처럼 단독 소유예요. 요거고, 처음부터 개념 접근이, 자, 비법인 사단이 저거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다야. 이거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다죠. 그럼 저거, 이거,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낼게 아니라,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법인 사단도 이익이 침해가 되면 소송할 수 있나요? 예, 네, 그래요. 비법인 사단도 혹시 부동산 생기면 등기할 수 있나요? 부동산 취득 등기 얘기하는 게 설립 등기 말고요. 할수 있나요? 거시기 할수 있나요? 머시기는요. 그러니까 뭘 들이대든 다할수 있는데 거시기 머시기가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나오는 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부동산 취득해서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느냐? 할수 있다. 그 권리가 침해되면 소송해서 직접 소송해서 뺏어올 수 있느냐? 할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법적으로는. 아시겠죠? 요 개념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혹시 정관 있나요? 정관? 예, 정관이 있어요. 회장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사 있어요? 예, 있고요. 감사는요?
조직은 다 갖춘 거야. 다 갖췄는데 뭐만 안 했다고요? 등기만 안 했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이 설립행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송도 해야 될 테고 재산도 취득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재산 취득하고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소송을 합니다. 부동산 등기도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다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단 법인이 되거나 재단 법인이 되면 이 권리 의무 관계는 싹다 일로 승계가 돼야 되죠. 예, 이런 과정에 있는 집단을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방식을 여러 가지 복잡하게 가지면 안 돼요. 단순하게 논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만 없다고요? 등기만 없어요. 그러면 비법인 사단도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럼 뭘 가지고 통제합니까? 민법? 민법 가지고 내부적인 사원 간에 대외적인 어떤 활동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정관 보고 한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비법인 사단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단법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습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했어요. 그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여기는 등기부가 존재하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비법인 사단은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조그만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등기해야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요거는 비법인 사단에 적용할 수가 없죠. 맨날 나오면 그거예요. 대표권 제한이에요. 비법인 사단의 대표권을 제한했습니다. 그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했죠. 근데 등기부가 없네.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그 상황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신의 칙상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사는 등기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등기하지 않았다. 그럼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지만 여기는 등기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부가 없으면 상대방이 뭘 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관. 정관에 기재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도 거래했다. 그럼 보고 안 된다는 얘기야, 상대방은. 근데 사단법인은 알았든 몰랐든 등기 안돼 있으면 제3자 무조건 보호가 되죠. 요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통제 어떻게 할 거냐. 민법 가지고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인 권리 의무 관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정관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아시겠죠? 하지만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대표권이 제한돼 있음을 정관에 기재했대요. 그런데 등기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관에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 그 제한의 효력은 발생했는데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 여부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요 논리만 가지고 딴 논리는 그냥 무조건 비법인 사단도 다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몇개 얘기했어요? 권리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권리 능력 없어. 나머지는 다 있다. 권리 능력만 없다야, 그러니까. 아시겠죠? 왜 없어요, 권리 능력이? 그 등기 안 했으니까 권리 능력만 없어요. 통제 어떻게 합니까? 민법 가지고 합니다. 또 내부적인 권리 의무 관계는 정관 가지고 정리하죠. 대표권을 제한했으면 정관에 기재해야 되겠죠.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할 때는요.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 가지고 대응한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의의에 보시면 의의는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항상.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실체는 사단 재단이면서 사람들의 모임이라든지 재산의 모임이지만 설립 등기를 갖추지 못해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한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요건인데 실질적인 요건, 그러니까 조직이 있어야 되죠. 정관 규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운영 방법이라든지 다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 그 줄치는 거 아니거든요. 뭐만 없다 그래서 줄치면 복잡해집니다. 그냥 들은 거 갖고 이해하고 딱 뭐만 없다고요? 왜? 등기 안 했어. 나머진 다 있다니까. 정관 있어요, 없어요? 회장은 감사는 다 있어요. 총무는 다 있다니까. 근데 뭘 줄치고 있어 그걸 그냥 뭐만 없다. 등기만 안 했다. 자, 형식적인 요건에 다음 페이지 보면 설립 등기가 없을 것이죠. 그래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법규 적용이에요. 법규 적용. 법규 적용 민법 적용하면 되죠. 그렇죠? 민법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민법 규정은
모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도 유추 적용한다라고 해서 줄쳐보세요, 그거. 그래서 모든 규정은, 민법 규정은 모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 적용한다. 아, 뭔가 좀 찝찝한 얘기죠. 왜 사단법인에는 등기에 관한 규정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립 등기에 관한 규정도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뒤에 추가 설명이 없으면 이건 틀린 지문이 잘못하면 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설립을 위한 등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등기를 통한 법인격 취득을 전제라는 것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 이 질문이 시험 지문에 나오면 설명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시험 지문에 나오면 맞는 지문으로 나오면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관한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법인 사단이나 비법인 재단에 민법상 법인격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래야 확실하게 맞는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거 좀 줄쳐놓으시고요. 그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능력.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없대면서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능력이 있죠? 네, 그럼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나오면 소송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다죠? 예, 근데 안 되는 게 이제 대표권 제한과 관련된 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등기할 방법이 없어서 민법 제60조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 그럼 반대 해석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그럼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관련 판례가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판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에 관한 35조 규정이 유추가 된다. 그러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 비법인 사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같은 취지가 밑에 있는 3번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등기 방법을 알 수가 없죠. 등기할 방법이 없어서 60조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 그두 개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다, 저 다음 페이지 보면요. 뭐 6번하고 7번 판례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가끔 한 번씩 인용되는 판례이긴 한데 이건 1월 달에 할 거고요. 1월 달에. 1월 달에 할 거는 세무표를 해놓든지 표시해 놓으세요. 1월 달에 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다지 중요치 않은데. 자,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법인으로 등기된 교회가 있고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냥 집단인 교회가 비법인 사단인 거예요. 어디까지만요? 설립 허가라든지 아니면 신고 정도만 해놓은 그런 집단이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럼 비법인 사단도, 교회도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유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총이라고 하는 거죠. 구성원 전원이 집단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 형태예요. 아주 특이한 소유 형태인데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할 청구도 못 하는 겁니다. 지분이 없기 때문에 지분 양도도 불가능한 거죠. 그럼 어떤 교인들이 100명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30명이 교회를 탈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탈퇴하기 전에는 100명의 총이었던 재산이 탈퇴하고 나면 70명의 총유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30명은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래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할해서 뛰어나갈 게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 재산,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총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A라고 하는 교회와 B, A라고 하는 교단과 B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갑 교회가 A 교단에 속해 있었다고. 교단, 종교법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교단으로 옮겨가자. 그럼 교회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자기네끼리 소속만 바꾸자 이렇게 결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관 변경하고 똑같은 거죠.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A 교단에 있다가 B 교단으로 옮겨가자는 얘기는 교회 들고 그 동네 가까이 가자가 아니잖아요.
뭐 하자고요? 우리 소속 종단을 바꾸자 그 얘기죠? 그럼 이거는 정관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교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관을 바꾸게 되면 찬성한 3분의 2는 새로운 교단으로 옮겨간 것이고 반대한 3분의 1은 결국은 탈퇴한 게 되는 거야, 그 교회에서.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요. 자, 됐어요. 요 정도만 듣고 적을 거 없어요. 1월 달에 해드릴 거요. 제가 1월 달에 할거 미리 맛보기를 해드리면 괜히 집에 가서 본인이 혼자 뭐 해결한다고 볼까 봐. 그래서 안 해드리는 게 나은데 설명은 그냥 해드린 거야. 아시겠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1월 달에 해결해 드릴게요. 예. 자, 그다음에 법적 지위, 그래. 내부 관계는 정관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통제는 민법 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 외부 관계 볼게요. 소송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그라미 쳐 놓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소송행위 동그라미 쳐 놓고, 기억에 첫 번째 줄.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관리인 내지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관리인이 갑이었었어요. 그럼 소송할 때갑 이름으로 해?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해?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비법인 사단이 말 못하니까 그냥 갑이 나가는 거야. 사단법인도 사단법인 이름으로 소송하지만 대표자가 나가고 자기가 얘기를 하죠. 여기도 똑같단 얘기예요.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소송하되 대표자가 나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소송행위는 대표자가 전원에게 위임을 받은 대표소송 형태가 아닌 구성원 전원이 원고가 되는 집단소송 또는 비법인 사단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자가 가서 제가요, 대표로 나왔으니까 제가 소송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비법인 사단 자체 이름으로 집단 소송하든지 비법인 사단 자체 이름으로 하든지. 아시겠죠? 개인적인 이름으로 할수 없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기 능력 보이시죠? 그 동그라미 치는 거죠. 비법인 사단도 비법인 사단 자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등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재산의 귀속 관계는 구성원의 총유로 된다만 줄쳐놓으세요. 구성원의 총유로 된다. 그리고 총유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쭉 뽑아서 총유 위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뽑아서 지분 이렇게 지분이 없다야 그렇죠? 요것만 적어 놓으세요. 요것만 지분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상을 해 나가야지.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처분할 수도 없는 거죠. 요 정도는 연상을 하고. 자, 그다음에 종중에 관한 판례가 나오죠. 종중. 여러분 종중 뭔지 아세요? 종중이 뭐예요? 종중이 일종의 씨족 집단이죠. 공동 선조를 모시는 씨족 집단인 거야. 종중이. 그 종중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지. 그렇죠? 종중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느낌이 안 좋은데 어쨌든 간에 통상적으로 종중을 하나 만들었다 구성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아주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지 어떤 구성행위를 특별히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종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인원이 많아지고 그러면 말잘안 듣는 애들이 꼭 생기죠. 이런 걸좀 통제하기 위해서 종중 규약을 만드는 것이지 종중은 무조건 생겨져 있는 거야. 동성동본에 동일한 선조를 모시는 씨족 집단이 있다. 그럼 종중은 무조건 있는 겁니다. 특별한 구성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말안 듣는 애들 때문에 뭔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종중 규약을 만드는 거죠. 종친의 규약이라든지 이런 거지. 종중 자체는 그냥 무조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집단이다. 그리고 그 종중이 뭐야? 비법인 사단인 거예요. 그럼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는 뭐가 되죠? 총유가 되는 거죠. 나중에 총유 재산 한번더 설명을 할 텐데 종중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고 종중은 특별한 구성행위 할 필요가 없다죠. 예. 제가 이제 평산신씨고 문의공파예요. 34대 손입니다. 아, 족보 다 나왔네, 그죠? 예. 그 전에 봤을 때 우리 그냥 가까운 우리 이렇게 저 종중에 구성원이 한 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산은 겁나 많아요. 그중에 제가 하나야. 지분 표시할 수가 없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지분 표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50만 분의 1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그죠? 요 순간 한분 돌아가셨대. 아, 이런. 어떻게 해야 돼?
49만 9,999 썼는데 쌍둥이 태어났대. 어? 하루 종일 고치고 있어야 된다고, 요거 하나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중의 재산, 총유 재산으로 하고 지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 1년 내내 이거 할 거예요? 팔목 부러지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총유 재산으로 한다.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우리 비법인 사단과 같이, 아까 교회와 같이, 교회에서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종중에서 탈퇴할 수 있어요? 어떤 구속행위를 해야 탈퇴도 가능하고 제명도 가능한 건데, 구속행위 없이 처음부터 동성동본에 동일한 선조를 모시는 씨족 집단으로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탈퇴나 제명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뭐 했어요? 파문이라는 거 있잖아. 문중에서 어떻게?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파문이야. 그래서 파문이라고 하는 게 호수에다가 돌 던지면 무늬가 쫙 펼쳐나가는 것도 파문이잖아요. 조용한 곳에 시끄러운 현상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유리한 거예요. 그 파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엔 파문이 가능했는데 지금 파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 보여요? 네,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것 자체가 없어. 종중의 구성 자체가 처음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종중행위에서 해유에서 특별한 어떤 그 종원을 종중에서 뭐 탈퇴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이 종중에 가입시키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성행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재산 소유 형태는 뭐라고요? 총유다. 그래서 종중의 성립과 관련돼서 종중 기억에 종중이란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볼게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다. 그 말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한다는 얘기죠. 예, 성립한다. 고개 줄쳐 놓으시고 디귿으로 가서 종중원의 자격 제한이에요. 할수 있어요, 없어요? 종중원의 자격 제한 없다 그랬죠? 뒤에 거안 읽는 거야. 그러니까 종중원의 자격 제한 앞에다가 안 돼. 이렇게 써 놓으면 되죠. 혼자 공부할 때 누가 보면 굉장히 유치하게 공부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유치하든 저치하든 관계없어요. 60점 맞으면 최고 잘한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채무관계 그래요. 우리 재산 소유 형태는 뭐라 그랬어요? 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집에 가져가는 거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그럼 채무도 어떻게 해야 되냐? 총이하고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준총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은 종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또는 비법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50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채무가 100억이 생겼네. 그럼 종중 재산으로 다 주고 못 갚은 돈 50억은 개인 돈으로 변제해야 돼, 말아야 돼? 다시 한번 보세요. 50억의 재산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종중의 채무가 100억이다. 그럼 50억으로 갚고 나머지 50억은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변제할 의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못 가지고 가는데 책임만 진다라고 하는 건 형평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중에 대한 채무도 준총유로 봐서 개인적인 재산으로 그 채무를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채무관계는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채권자 청구에 대하여 사단의 총유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고 구성원은 개인적인 고유 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렇게 줄치는 거야. 그래서 채권자 청구에 대하여 사단의 총유 재산으로 책임을 지고 구성원은 한칸쭉 넘어가서 뒤쪽에 개인적인 고유 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가져갈 게 없었다. 그러니까 채무도 개인적으로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 같은 논리가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 총유물,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요, 보존 행위가 됐든, 관리,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관리 행위가 됐든, 처분 행위가 됐든, 여기는 지분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관리 규약 아니면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야 돼요. 어떤 행위라든지 지분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무조건. 무슨 행위를 하든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판례 중에서 2번 판례 한번 보세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다라고 하는 거야. 관리 및 처분 행위는 이것도 이제 우리 1월 달에 해야 되는 건데 설명만 한번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우리 물권 쪽에 가면은
공동소유에서 한번 또 공부할 거거든요. 청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하면 청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 개량 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처분 행위라고 하는 건 권리 의무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처분 행위죠. 내 부동산에 용익물권을 설정해 준다. 처분 행위예요. 왜냐하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사용 수익권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내 권리를 제한해버릴 수 있는 제한물권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처분행위란 말이죠. 이런 행위들이 처분행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 이용 개량 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그랬어요. 금전 채무를 보증을 하는데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든지 기타 뭐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든지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대표가 보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채무를. 그러면 종중재산에 대한 위험성이 생기긴 했어도 종중재산 자체 사용수익 방법이 바뀌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든지 기타 어떤 등기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청유물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다. 그래서 이를 청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인 재건축 조합장이 채무 보증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증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총유 재산을 보존 행위하든 저 관리 행위를 하든 처분 행위를 하든 전부 다 사원총회 결의가 있거나 종중 규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가 즉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을 가지고 보존 행위, 관리, 처분 행위 할 때는 종중 규약에 따라 저 비법인 사단 규약에 따르던가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단순히 채무를 보증만 했다는 거야.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거나 이랬다는 얘기 없어요. 채무를 보증했다는 얘기는 이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단순히 채무 부담 행위인 것이지 이거 자체가 총유물에 새로운 등기가 생긴다든지 권리자가 바뀐다든지 사용 수익 방법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었죠. 그럼 이거는 굳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벌써 미간이 딱 찡그러지고 고통스러운 게 뭐야? 아씨 저 새끼가 돈 안 갚으면 잘못하면 뭐 들어오는데 그죠? 압류 들어오는데 왜 거기까지 하냐고.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주변 사람들을 탓해야 되는 거야. 왜? 나쁜 사람들 많이 있어서. 제 주변엔 빚지면 다 갚아요. 제 주변 사람들은 빚지고 안 갚은 사람 없어.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안 좋아서 그래. 이 항상 빚을 지고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전체 채무 변제가 안 되는 비율이 최5%도 안 된대죠. 95%의 사람은 자기가 진 빚을 갚는데요. 여러분도 빚지고 안 갚은 적 있어요? 한 번도 빚진 적이 없어? 거짓말이야. 카드 썼으면 빚진 거지 그게. 아니요? 카드 썼으면 빚진 거잖아. 다음 달 갚기라고 오늘 쓴 거 아닙니까? 그거 안 갚은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갚아요. 근데 꼭 안 갚은 사람 때문에 그 보증 쓴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게 너무 강하게 들린 거지 95% 이상의 사람은 다 갚아요. 근데 여러분은 또 안 갚는 걸 지금 먼저 탁 떠오른 거잖아. 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말고 긍정적으로 항상 다 갚는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주변 사람을 좋은 사람들 사귀어야 된다고.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 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괜히 주변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욕먹었네, 그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종중재산에 새로운 등기가 생겼다든지 사용수익이 방법이 바뀐 거 아니죠? 그럼 이건 관리행위도 처분행위도 아니다. 그거 좀 줄쳐놓으시고 이해 못할 건 아니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판례 한번 보시면요. 종중이 그 소유의 이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체결하는 것은 그 총유물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해서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종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전문 자격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처분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처분을 의뢰하면 공인중개사 중개 보수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종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인중개사를 의뢰해서 처분하겠다. 그때 여러분이 그래요, 이번엔 돈이 필요하니까 처분합시다, 그리고 찬성했어요. 찬성했으면 그 안에 중개수수료 준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중개수수료는 별도야? 당연히 중개수수료 줘야 된다는 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수수료 주기로 한 약정 자체를 별도로 동의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종중 대표가 가서 이 부동산 매각 좀 해주시죠. 50억 받아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별 얘기 없어도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개수수료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별도의 관리 처분 행위냐? 아니란 얘기야. 그것도 중개수수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채무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처분하자라고 약정하는 순간, 결의하는 순간 중개수수료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 판례 두 개만 볼게요. 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서 법인이 됐으면 여기서 취득한 모든 재산은 다 일로 승계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들은 다 일로 가야 되는데 설립등기를 반드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90% 이상은 설립 중인 사단이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면 법인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소장님 나가시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 종중 같은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는 비법인 사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네들이 등기까지 했다. 그럼 여기 있던 재산 소유 관계, 권리 의무 관계 싹 다 법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예는 한번 줄을 쳐놓을게요. 두 번째 줄까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센 분유회, 집합 건물의 관리단, 법인으로 등기하진 주택 재건축 조합 또는 주택조합. 이 재건축 조합이나 주택조합이 등기하게 되면 법인이 돼요. 등기하기 전까지는 비법인 사단인 거야. 그 다음에 문중, 종중, 채권자로 구성된 청산위원회까지만. 친목계 있죠, 여러분. 친목계도 비법인 사단이에요. 비법인 사단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밑에 거 뭐 더 보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친목회 보통 우리 친구 7명이 회의를 합니다. 친목회 매월 가끔가다 집에 계신 와이프들도 데리고 나오고 평상시에는 수컷들만 7명이 모이죠. 우리 집사람 말씀하시는 게 그분 말씀이 가서 뭐하냐 술이나 먹지.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자들끼리 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거기 회장이 있어요. 총무도 있고요. 근데 제가 할 때는 회장과 총무를 같이 합니다. 일명 총장.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싹 다 해버립니다. 그래, 회칙도 있습니다. 뭐 누구 결혼할 때 누가 돌아가시면 얼마씩 낸다라고는 회칙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회칙이 정관 아닙니까? 조직 가지고 있고 지불 방법 회칙이 정해져 있죠. 그럼 이건 비법인 사단인 거예요. 등기해야 될까요? 등기할 필요 없겠죠? 예, 아파트 분유회도 마찬가지예요. 분유회장님이 있죠? 총무 있죠? 그 다음에 분유회장 운영경비는 어떻게 하고 분유회비는 어떻게 걷는다라고 하는 거 정관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게 비법인 사단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중요한 판례가 하나가 나와요. 다음 페이지요. 맨 위에 줄에 맨 뒤에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 아파트 분유회 수익금이 아파트 분여회 회장 개인 명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위 아파트의 관리 사용권, 수익금의 관리 사용권을 승계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은, 이거는 비법인 사단도 소송에 직접 상대방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비록 분여회장 개인 명의의 통장에 들어가 있어도 그 통장에 들어가 있는 그 금전은 분여회의 재산인 것이지 분여회장 개인의 재산이 아니죠. 그러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려면 분여회장 개인을 상대로 해야 되느냐, 분여회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누구 돈이라 그랬어요? 부녀회 돈이라 그랬잖아. 편의상 부녀회장 계좌에 들어가 있어도 부녀회 돈이기 때문에 부녀회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판례가 그랬어요. 아파트 분여회 수익금은 전부 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계한다라고 했는데, 최근의 판례는 아파트 분여회 수익금 중에서 분여회원들의 회비 있죠. 분여회비라든지 기타 분여회에서 바자회 등을 운영해서 얻어들인 수익금은 분여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또 판례인 거야. 그만큼 여성 파워가 세진 거죠. 그리고 그걸 굳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잡수입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분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분여회비 내는 거, 이건 자기네들 침묵회비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도 뺏어가고 분여회가 열심히 아파트 관리 활동하면서 바자회 같은 거 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잖아요. 이거 이게 자기네 활동이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명절 때 뭐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려고 가지고 있는 돈까지 뺏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여회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 다만 무슨 우리도 아파트 단지에 낮에 주차장 같은 데 보면은 차가 뭐 물건 같은 거 판매하는 차가 들어와서 주차장을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면 그 사용료를 분여회에서 받습니다. 그 분여회에서 받는 거, 이거는 아파트 건물이나 아파트 재산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돈이죠. 받아들인 건 분여회에서 받았어도 이거는 뭐죠? 잡수입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해야 되는 거야, 관리소장에게. 근데 그런 거 말고 분여 회원들 자체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받은 사례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 뺏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소송이, 이 두 가지 소송을 제가 다 이제 사건을 잘 아는데, 처음에 아파트 분여회 수익금을 분여회장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 천안에 계신 이제 어떤 분이 소송을 통해서 뺏어왔어요. 근데 여성분들에게 돈을 뺏어왔다는 거야. 거봐, 여러분도 갑자기 큰일 났구나 하라는 생각이 들죠? 그분도 결국은 무사치 못하더라고. 예, 소송을 해서 이겨냈는데, 최근에 작년에 판례요. 아, 금년 초에 판례구나. 금년 초에 판례가 다 가져가지 말고 아파트 시설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돈은 당연히 관리 잡수익으로 처분을 하되, 분여회 고유의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은 가져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최근에 판례입니다. 이제 판례로 구축이 돼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어넣을까 하다가 안 집어넣고 그냥 말로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 대신 혹시 아파트 분여회 회장 개인 명의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수익금 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로 승계해야 되는, 이전해야 되는 이런 수입을 안 주고 있으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송할 때는 분여회장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여회 자체를 상대로 해야 되고, 분여회 자체도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국공립학교 있죠? 국공립학교는 법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인 거야, 국공립학교는. 그래서 혹시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각 지방교육청장 있죠? 교육장들, 교육감이라고 하나요? 교육감을 상대로 해야 되고, 국립대학교를 상대로 소송할 때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해야지 국립대학교 총장이 직접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국립대학교 중에서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나간 국립대학교가 있어요. 서울대학교하고 인천대학교하고 울산과학기술원 있죠. 요 세 개는 국립대학법인으로 독립이 됐어요. 그 말의 의미는 그전에는 서울대든 인천대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과학기술원으로 바뀌었는데, 얘네들하고 소송하려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직접 소송에 직접 당사자가 된다는 얘기야. 독립법인이 돼서. 몇 개 얘기했어요? 세 개 얘기했죠? 인천대, 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이죠? 적을 거 없어. 앞글자 따면 인서울이잖아요. 인서울. 그죠? 인서울. 요 세 개는 독립된 법인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명칭 갖고 자꾸 싸우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소송에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핵심인 거지. 아직도 국고에서 지원 엄청나게 나가요. 독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이 교육비라는 게, 특히 대학 교육 같은 거는 실험 실습비라든지 이런 거 등록금 가지고 다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수들이 월급이 또 존 많아요. 이게 한 10년쯤 전서부터 또 외래 강사들도 현실화돼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강사료도. 자, 그 다음에요.
이제 23의 기출문제 보이시고요.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죠. 보이시나요? 네, 권리능력 없는 재단도 똑같아. 법적 지위.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소송행위 할 수 있습니까? 재단 명의로 직접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취득하면 그 부동산 취득 등기 직접 재단 이름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거기 2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좀 2번만 다 줄쳐놓으시면 돼요. 그 대신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총유라고 했죠. 비법인 재단의 재산은요 단독 소유인 거죠. 그럼 재산 소유 형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무조건 비영리죠. 영리 재단법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비법인 권리능력 없는 비법인 재단, 얘네들은 재산 소유 형태가 단독 소유예요. 단독 소유고요. 그 대신 비법인 사단 있죠? 비법인 뭐요? 사단. 얘네는 뭐죠? 총유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재산 소유 형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권리의 주체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권리의 객체 해야 되죠. 권리의 객체라는 얘기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권리 행사의 주 대상물을 권리의 객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적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의 객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총칙에는 권리의 객체 중에서 물건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수업을 시작할 때 민법 총칙의 성격은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뽑아놓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민법 총칙에 있는 내용은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공통적인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민법 총칙에서 얘기하는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른 객체를 다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물권에서도 거론하고 있는 물권의 객체, 채권에서도 거론하고 있는 채권의 객체, 친족 상속에도 얘기하는 그 권리의 객체는 물건밖에 없어요. 물권의 객체, 물건이죠. 채권의 객체도 결국은 뭐예요? 채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요. 돈 달라고. 돈이 뭡니까? 물건입니다. 동산이에요. 돈도 특수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상속권도 갑니다. 상속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의 서비스 이용권 상속받는 게 더 좋아? 부동산 상속받는 게 더 좋아요? 싸우는 게 서비스 이용권, 그래 그래 너 해라 그러죠. 하지만 땅 30만 평 저거 누가 가질 거냐? 좋아, 그럼 분할해. 분할하면 이쪽에 도로 쪽으로 누가 가질 거냐? 이게 박터지게 싸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물권, 채권, 친족, 상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권리의 객체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는 물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거지 권리의 객체가 물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거기에 표에 보니까 권리의 종류와 그 객체 나오죠.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상권, 전세권, 채권 등도 담보물권은 성립할 수 있고,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행위 급부다라고 하는 거 있죠.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근데 지금서부터 왜 물건만 공부한다고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물건만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민법의 규정에 보시니까 민법에는 권리의 객체 전반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고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관해서만 통칙적 규정을 총칙에 두고 있다. 왜 그런다 그래서 모든 권리의 객체가 물건이라고 얘기했죠? 물건이 될 수 있고. 그럼 물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 98조에, 98조 보이십니까? 98조에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 98조에 보니까 법 조문을 가지고 물건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입법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법 해석 써놓으세요. 입법 해석 앞에서도 한번 줄치고 나왔습니다.
입법에서 써야 되지. 입법이야. 입법 이렇게 쓰지 말고. 아시겠죠? 써드려야 됩니까? 이거 아니라고. 입법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요? 에이,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어요. 아닌 척 하지 말고. 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 예고가 하나 난 게 있어요. 7월 19일 날. 동물의 법적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냐. 제2항에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가장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유, 물건 아니라며.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아야 될 걸 건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보면은 동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반려동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려동물이 꼭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동물이 물건이 아니면 소는 어떡할 거야? 소 잡으면 돼, 안 돼? 소 잡으면 안 되죠? 물건 아니라며. 그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또 나와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무책임하게 좀 만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지금 우리 시험이 아니죠? 걱정하지 마세요. 입법 예고 되어서 확정이 돼도 민법의 규정이 바뀌고 나면 최소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안에 합격하면 되죠? 자, 내년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물건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건인데 가장 중요한 건 양쪽 가로 2번에 있는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줄치셔야 돼요.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지 않으면 물건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민법상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무채물 불문하고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 즉 배타적 지배가 가능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은 맨 끝에 줄로 갈게요. 첫 번째 줄. 유체물이라도 관리할 수 없는 물건은,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물건이 아니다죠. 그럼 하늘에 떠 있는 달,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유체물은 맞죠? 유체물은 맞는데,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달에. 달에 갔다 온 사람 있나요? 누구죠? 암스트롱인가, 그렇죠? 네. 근데 진짜랍니까? 아니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죠. 예, 아니라는 얘기도 많은데, 그게 나름대로 보면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와 중국은 뭐 달 뒷면을 갔다 왔다면서요? 예, 갔다 왔다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비밀이라 알릴 수가 없대죠. 알려줄 수가 없대죠. 나는 태양에 갔다 왔거든. 근데 왜 살았냐? 그건 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제가 얘기하니까 우스운데 중국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난 거기가 더 웃기던데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 또는 그 일부가 아닐 것, 그래요. 인체나 그 일부는 언제나 권리의 주체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목적물, 누구의 소유가 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거 하나 있으신 분들 있죠? 누구한테 들어봤지? 너는 내 거야.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냐? 그렇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너는 내 거야가 아니라 아유, 저 왼수 그 얘기만 들었죠? 그렇죠? 네, 그래. 아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체나 그 일부는 권리의 주체지 권리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그 신체의 일부는 물건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생체에서 분리된 인체의 일부, 동그라미 2번 보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나 혈액, 치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헌혈하기 위해서 몸에서 피를 이렇게 500ml인가 이렇게 500cc인가 빼죠. 빼고 나면은 이 분리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한 이 행위는 정당한 행위고, 그럼 그 혈액은 누구 거냐? 분리 전 사람의 소유예요. 그 분리하고 나면 이걸 우리가 적십자 혈액원에다가 헌혈을 하잖아요. 공짜로 주죠. 그래서 적십자 혈액원에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지 무조건 우리 겁니다. 우리가 피 뺐네. 한 봉지 뺐어요. 뺐는데 거기서 빼고 나니까 안 주고 싶은데요. 그리고 가져가겠다면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실망감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혹시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은요, 헌혈 하시고 거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빼고 나니까 안 주고 싶어요.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 그럼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럼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아니 농담 그래서 죽으면 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생체에서 분리된 신체의 일부 등은 분리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물건으로 취급되고 분리 전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죠. 네. 그 다음에 사체나 유고량, 우리 신체나 신체의 일부는 물건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신체나 신체의 일부의 연장선인 사체나 유골 같은 거 있죠. 그럼 사체나 유골을 물건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데 사체나 유골은 물건으로 취급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보통의 거래 객체로서 물건이 아니라 오직 수호, 봉사, 공양의 대상인 특수 소유권의 객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소유하느냐?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사체나 유골은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혹시 어디 개발 계획이 있어 갖고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면은 주로 이제 가격이 싼 임야나 농지 같은 거 개발하는데 농지도 절대 농지 개발 못 하잖아요. 근데 임야 같은 데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잖아. 묘지가 있죠? 그럼 그 묘지에 관해서 누구하고 묘지에 대한 이전 및 보상 협의를 할 것이냐? 종중 구성원 다 와. 그럼 50만 명 다 가죠? 다 나와. 그럼 말이 안 돼. 이거는 대화가 안 돼. 그럼 누구하고 할 것이냐? 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하는 거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게 종손이 되는 겁니다. 종손. 아시겠죠? 종손하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체나 유골도 물건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양쪽 가로 2번은 굵은 글씨도 줄쳐놓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사체는 유체물이긴 하지만 단지 매장, 제사, 공양 등의 권능과 의무만을 포함하는 특수 소유권의 객체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속한다죠. 그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누구냐? 이 장남이다 라고 하는 거 판례가 또 이거 바뀔 수 있어요.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국가유공자라서 우리 같이 이렇게 모시려고 하니까 재산을 제가 주재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다 큰 누나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형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 누나가 제일 장자가 와야 되는데 장자의 개념이 과거에는 장남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성분이 계시면 여성분도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장남도 오시고 제일 장자도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누나 오라고 했더니 큰 누나가 뭐래? 왜 나까지 오래? 그렇죠. 우리 윗세대는 왜 딸을 그런데 불러대? 이런 거 관념이 조금 있어요. 지금 설문세대는 안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게 판례가 장자의 개념도 바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종손은 남자만이 종손이 된다?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사람이 생전에 유언으로, 그거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전에 유언으로 본인 사망 후 자신의 시신을 병원의 연구용으로 기증하기로 하였다면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잖아요. 자신의 시신을 팔겠다가 아니라 연구용으로 공익 목적으로 기증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죠. 당연히 유효일지인데 유언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시신은 이제 누구 소유가 돼요? 제사를 주재하는 자들의 특수소유권의 객체가 되죠. 그럼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특수소유권의 객체가 되므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에 법적으로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자손들이 제사를 장례식을 치르면서 싫어! 그러면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못 줘, 그러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건은 물건의 객체로서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일 것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려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 반드시 독립해야 되거든.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독립성이 있고 이주목도 독립성이 있으면 각각 배타적으로 지배가 가능하지만 독립성이 없어서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중복된 부분은 서로 간에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다 전쟁이 나는 거야. 항상 전쟁이 나게 되면 이제 이긴 사람이 우월한 지배를 하게 되죠. 하지만 계속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이게 힘이 약한 자도 자꾸만 힘 키워서 덤벼들고 자꾸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라고 하는 건 독립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현존하고 있어야 되고 특정해야 된다. 범위를 특정한다가 뭐죠? 독립성을 갖춘다. 그리고 현존하고 있어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지 현존하지 않으면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는데 그 독립을 강조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현존 특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3번에 있는 내용을 줄을 좀 하나 쳐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범위를 특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정이 한 번 더 나오죠. 범위를 한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특정을 하는 방법이 토지를 가지고 봤을 때 동그라미 2번으로 갈게요. 일단의 토지가 한 덩어리의 토지가 이렇게요. 한 덩어리의 토지가 있대. 이게 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지적 공부에 이렇게 이렇게 일정한 선이 그어집니다. 현장에 가면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지적 공부에 선이 그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번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섯 개의 토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몇 번지가 돼요? 1의 1번지. 그렇죠? 1번지에서 분할됐기 때문에. 이렇게 잘랐답니다. 그럼 이거는요. 4의 1번지가 되죠. 그럼 몇 개 토지가 된 거죠? 지금 쉬고 있으면 그냥 안 놔둔 수가 있어요. 여섯 개에서 두 개 더 생겼는데 여덟 개지. 그렇죠? 이러고 있자. 여덟 개가 되는 거죠. 네, 요거 이렇게 잘랐다는 거야. 그럼 5의 1번지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 일단의 토지의 지적 공부에 선을 거요. 이게 토지 경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뭘 부여하는 거야?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이게 독립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소유권이 각각 몇 개가 성립하는 거야? 아홉 개가 성립해야 되죠. 근데 이게 전부 분리전 갑소유라는 거야. 그랬다가 갑이 이거 을에게 팔고 이건 을에게 팔고 이건 병에게 팔고 이건 정에게 이렇게 팔았다는 거죠. 갑, 을, 병, 정이 있죠. 소유권 몇 개죠? 소유권 아홉 개라고. 아홉 개의 소유권을 갑이 몇 개, 을이 몇 개, 병이 몇 개, 정이 몇 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이니까 소유자가 같더라도 하나의 물건이니까 소유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독립된 물건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양쪽, 그래서 일단의 토지가 지적 공부에 한필 토지로 등록된 경우에 그 토지의 경계 및 소유권의 범위는 등록된 지적 공부 내용에 따른다. 그 다음에 독립성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성을 갖춘 물건인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일물 일권주의가 나오죠. 자, 이 일물 일권주의는 조금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